예, 지금부터는 댓글 조작 의혹 관련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일명 드루킹 김모 씨가 김경수 의원에게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해달라고 인사청탁을 했고 민주당 법률지원단이 실제로 추천을 했던 윤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모 변호사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의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했고 드루킹의 변호를 도맡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과 드루킹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정황들입니다. 뉴스9 단독 보도, 오늘은 최성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에게서 청와대 행정관 인사청탁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민정수석실 행정관 인사 얘기도 나와서 그건 뭐 그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은 이제 좀 거리를 뒀던 거죠. 김 의원은 당시 청탁 인사는 대선 때 민주당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했던 변호사 윤모 씨라며 드루킹이 이끌던 경제적 공준화 모임 회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드루킹의 이혼 소송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등을 도맡아왔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행정관 인사 추천이 들어왔지만 김경수 의원이 아닌 민주당 법률지원단 추천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위철한 당시 법률지원단장은 윤 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법률지원단 관계자도 당시 참여 변호사가 100명이 넘어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드루킹 변호인으로 활동한 윤 씨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받은 사실이 민주당과 드루킹의 연계를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합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